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수입니다. 제가 지난번 소모임 1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2편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대해서는 제가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균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좀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소모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들 반이 반겨줘요. 막 처음 오셨는데 막 정색하고 우리가 인사할 순 없잖아. 남자분이 오셨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 여자분이 인사하고 이렇게 막 활발하게 분위기를 막 띄워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이게 분위기를 띄워줬으면 분위기 띄워준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착각을 해요. 옆에 있는 여자분이 잘 챙겨주고 그랬다고 좀 착각을 시작하더라고. 소모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좀잘 챙겨줘야 돼. 회사를 가서 신입이 좀잘 챙겨주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소모임 안 해보신 분들이나, 연애적이랄까, 뭐, 그런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금방 착각해. 자기를 좋아하는구나. 잘 웃어주면 또 착각을 하더라고. 물론 남자분들만 착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착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소문 자체가 비율이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다 보니까 전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착각한 적 있어요. 저 포함입니다. 이건 저도 겪어본 거고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텃세 부린 사람들. 이거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것 같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하는 멘트인데 뭐 어디 놀러 갔어? 그러면 위 아래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뭐 형님, 동생 있잖아요. 근데 알아서 찾아서 하면 되는 건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좀 텃세를 부려가지고 야, 내가 이걸 해야겠냐? 비슷한 종류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문이 좀 많이 돌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기싸움 같은 거? 좀 그런 유형들? 아무튼 뭐 텃세 부린 사람들은 뭐그 사람들 속을 제가 모르니까 왜 텃세를 부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뭐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다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양심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정표에 따라 투표를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번 주에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모이기로 했는데 투표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를 하는데 남자가 10명이 있고 여자가 5명 있다 칩시다. 남자가 처음에 투표를 제일 먼저 해요. 웬만해서는 투표를 했는데 남자만 5명만 눌렀어. 여자분들은 투표를 안한 상태고. 근데 나머지 5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명 투표 안 해요. 모이는 당일날 여자분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정 멤버가 여자가 속해 있으면 그때서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얌체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죠. 이게 어쨌든 모임인데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인맥도 넓히고 하고자 하는 건데 친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인데 너무 티나게 여자가 없다고 참석을 안 하고 그런 게좀 많이 있더라고요. 소모임 그래도 좋은 모임이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솔직히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가 소모임 현실이라서 제가 만약에 1년 정도만 했으면 와 소모임 이런 거구나 뭐 사람들도 친해질 수 있고 뭐 연인도 가고 추억도 만들고 와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3년 하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졌어. 약간 뭐랄까 미성년자 되었다가 성인 된 기분? 그 미성년자 때는 몰랐던 거를 성인 되면서 다 알게 된 그런 현실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소모임 항상 즐겁게 하시고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